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와, 이수만의 날봐. 오늘은 1부에서 일단은 트렌드 능력 고사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잠시만, 나라. 아, 나라 또 콧물 나요. 잠시만요. 아이쿠. 네, 나라 코를 풀었고요. 어쨌든 이거 소리 들어간다고요? 이런 거는 실시간에만 지나가는 거니까요. 뭐 괜찮습니다. 이런 거 편집 안 하실 거니까 괜찮습니다. 아, 오늘 그쵸, 피디님. 오늘 편집할 거 많으니까 굳이 코 푸는 거 이런 건 안 쓰실 거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쁜 사람. 나라 코 푸는 소리 화면 전환 효과 소리로 쓰신다고요? 안 예쁘세요, 정말.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뻐. 아, 미워. 미워. 어쨌든, 트렌드 능력고사 할 거예요. 시작. 오늘 원격으로 할게요, 원격으로. MZ 세대들이 사용하는 지읒 이응의 뜻은?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런 말 누가 써요? 지부지부, 이런 말을 쓴다고요? 처음에 제발 좀요, 정보 좀요, 장봐줘요, 전번 좀요? 뭘까요? 전번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요. 일단 전번 아닌 것 같아요. 장봐줘요! 장봐줘요 삐로 오셨어요? 나라 장봐줘요 할래요. 후일 없어요. 장중 패션 업계와 컬래버레이션 티셔츠를 만들지 않은 브랜드. 이 아는 이런 거 소금이 안 됩니다. 나라는 속지 않아요. 크리틱, KFC, 팔도 비빔면, 힐라, 서브웨이, 스파로 엽기 떡볶이? 아, 뭐죠? 뭘까요? 비빔면? 나라 떡볶이도 좋아하는데 모를 리가 없는데. 나라 스파로 엽기 떡볶이 갈게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최근 MZ세대에게 인기 있었던 챌린지가 아닌 것은 아무나래 챌린지. 연탄 그게 뭐예요? 누구 인스턴트 챌린지? 어디 갈래 챌린지? 저게 뭐지? 정답 채널의 챌린지! 아, 유아기동 아닌 것이랬잖아요. 아니에요. 뭐죠? 누구 인스턴트 챌린지로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안에 들어갈 말은 디자인은 땡땡땡 해주세요. 띵띵하게 알작당가이색 푸드미하게 통그로하게. 어? 잠깐만 이거 뭔가 줄임말일 것 같은데? 나라 잠깐만 약간 톤 플러스 어그로 아닌가요? 알잘딱가이스는 뭘까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있게. 아, 나 저거 알잘딱가이스 저거 해볼래요. 저거 왠지 저거 알아서 해달라는 거는 좋은 거니까요. 다음 중 민초당과 가장 관련이 없는 단어는? 민초 진짜 민초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민초 우유, 베스킨라빈스에도 민초 있잖아요. 그쵸? 에코백 가겠습니다. 이건 좀 쉽네요. 상반기 SNS에서 유행한 레시피가 아닌 것은? 레시피 먹는 거 자신 있습니다. 달고나 커피 일단 맞아요. 체크세트 파구리 맞고요. 수플레 오믈렛 맞고요. 파인애플 피자요? 아닙니다. 파인애플 피자 맛있나요? 아, 근데 엉망 진창이에요, 정말! 다음 순 본캐와 부캐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효리, 린다지 맞습니다! 유재서, 유산슬 맞습니다! 빈신영, 다비이모 맞습니다! 아, 나라 이거 완전 잘한다고요! 나라 노래, 춤 이런 거 완전 좋아해서! 비깡! 아닙니다! 이거는 춤이잖아요! 아니에요, 땡 탈락! 예! MZ세대 언어 중 칭찬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노답이다? 혼쭐 내자? 오셨다? 미쳤다. 아! 혼쭐 내자는 약간 그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회사가 막 되게 착한 일을 많이 했을 때 우리 다들 돈으로 혼쭐 내주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이용하자 약간 그건 거 같고. 부셨다! 막 너무 귀여워서 아파트 부셔! 지구 부셔!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뜻. 미쳤다? 미쳤다도 너무 좋을 때 미쳤다 쓰지 않나요? 약간 아닌가? 나라 방송 미쳤다! 약간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 미쳤다 누구예요? 아유, 이번 머리 너무 예뻐서 뭐뭐 하고 싶었는데 염색은 자신 없어서 포기한 대신 곱창 밴드 한 거 예쁘길래 뭐뭐템 하나 지름? 민수님 하겠습니다. 네, 맞겠죠 뭐. 네, 나라 머리 손민수 하고 싶어요. 그렇게 쓰는군요. 네,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 와, 드디어 나라
보나마 나 피디님 또 편집해서 무슨 오랑우탄 사진 같은 거 나한테 갖다 놓고 막 그러려고 하려고 했을 텐데 실패 땡탈라. 오늘 안 돼요 안 돼. 나라 트렌드 완전 힙스터. 아 어쨌든 트렌드 능력고사 뭐 별거 없고요. 나라 뭐 잘 나왔네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한 8단계 정도 나온 것에 나라는 만족하고요. 그럼 조금 이따가 입으러 오겠습니다.